여러분 꿈속에 있는 것 같아. 잘 왔다. 동상에 도착. 와. 따라라라라라. 와, 와 진짜 와, 와 경주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경주에 있는 무장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억새밭이 쫙 펼쳐져서 가을에 오기 너무 좋은 산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가을 산행하러 가실까요? 고고! 따라와 따라와! 무장사지 제1 봉용주점 남구공원 지킴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나뉘어서 계곡코스와 능선코스로 갈 수 있는데 계곡코스는 길이 더 수월하고 능선코스는 약간 경사가 있는 좀 힘든 코스 일방 통행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와 진짜 억새평원이 여기서 이제 쫙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올라오는 동안 무장산 좀 노잼이라고 막 계속 아 졸려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노잼이라는 거 미안해. 국립공원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괜히 정한 게 아니야. 너무 아름다워. 와 너무 예쁘죠? 다시 기분 좋아짐. 계속 올라가 볼게요. 고고! 그리고 이제 하산할 사람들 다 하산해서 사람이 없어. 진짜 너무 좋아. 저 앞에도 이제 다 대박. 와 너무 예쁜데? 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요. 완전 국립공원 이름값 제대로 하는 산입니다. 와 그리고 해질 무렵이라서 더 예뻐.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와 지금 꿈에 있는 꿈속에 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미쳤다. 와 잘 왔다. 여기 일출도 이쁠 것 같고 와 진짜 너무 사방을 다 봐도 다 예뻐. 전체가 다 능선으로 이어지고 앞쪽은 억새 그 뒤로는 능선이 이어져서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뻐. 드디어 무장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소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걸렸고요. 오늘 올라오는 길은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라와서 정상 근처에서 억새밭 뷰가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짠!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싸운 음식을 좀 먹고 바로 하산을 해볼게요. 사진 찍을래. 다 먹고 너무 춥기도 하고 날도 이제 금방 어두워져서 서둘러서 하산을 하도록 할게요. 호다닥. 어 추워. 이제 겨울이야.
오! 따라라라라라란 억새를 랄랄라. 와 진짜 이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계속 예뻐서 와 진짜 내려가기 너무 아쉬워요. 와 너무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좌억새 군락지가 형성이 된 걸까요? 저기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데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조성을 한 건가? 무장봉 일대에서는 1975년에는 동양그룹이 우유 생산을 하던 지역이었는데요. 19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조치로 축산기업에게 부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축산을 이어오다가 1996년 계곡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목장이 폐쇄되게 되고 소가 풀을 뜯던 너른 초지에 피기 시작한 억새는 몇 년 만에 이렇게 크게 뒤덮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경주 좋다. 경주 좋아요. 일몰이랑 맞아서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좋다. 근데 여기를 이제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아까 그 계곡길이랑 능선길이 있는데 차라리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능선길 코스로 왕복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산도 거기로 선택을 했고 아 진짜 너무 예뻐. 이 일몰이랑 억새밭이랑 겹친 거 봐. 아 눈물이 난다. 무장산아 정말 내가 노잼이라 한 거 미안해. 넌 정말 이쁜 아이야. 아니 어른이야. 아 진짜 이쁘다. 와 지금 오면서 사실 제가 경주 여행을 하면서도 경주가 되게 평지가 많고 높은 건물이 없어서 이색적이고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산 정상에 와서도 또 평지가 이어져서 오 엄청 신기해 라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가다 보니까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면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 신생대 이전에는 막 침식이 일어나서 평평하다가 중기에 비대칭 운동이 생기면서 막 변동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남은 부분은 침식이 되고 이 평지만 평평하게 남은 거라고 해요. 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목장으로도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평평해서 아 뭔가 산정상인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이색적이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와 역시 국립공원 아 침 튀겼어. 역시 국립공원 닉값 진짜 제대로 한다. 완전 강력 추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하산을 해볼게요. 고고! 와, 이것도. 아, 내가 할 말이 보여줄 게 그냥 너무 많아. 헬스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진짜 너무 예뻐! 와, 진짜 미쳤다. 와, 소름 돋았어. 너무 예뻐서. 여기, 뭐야. 여기 진짜. 와. 어, 진짜 너무 예쁜데? 와 이거 안 담긴다 진짜 사진으로는.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무장산 일몰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한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너무 예뻐. 어떡해. 와 너무 아름답다. 지금 1km 정도 하산에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 길이 엄청 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험하다는 기준이 계곡길에 비해서 험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일반적인 산길입니다.
오히려 계곡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편한 길이었고, 전 만약에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 이 길로 하산 등산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두워지고 있어서 서둘러서 하산을 해볼게요. 고고! 자, 저는 지금 안곡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아까 길이 나뉘던 그 길인데요. 아까 오를 때는 계곡길로 올라서 2시간 정도 소요됐고, 무장봉에서 하산할 때 이 갈림길까지는 5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길은 좀 암벽도 많고 경사가 높은 구간이 있어서 약간은 험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에게 많이 힘든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방통행제를 운행하고 있어서 계곡길로 올라서 이렇게 제가 온 능선길로 가는 거를 추천하고 있지만, 이 일방통행제가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계곡길은 엄청 완만하고 편한 편이고, 이렇게 능선길은 조금 경사가 있는 편이라서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코스로 가면 한 왕복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길로 올랐다가 계곡길로 하산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경사가 높아서 좀 무릎에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서 하산할 때는 꼭 스틱을 사용을 하고, 또 약간 늦은 시간이라서 랜턴을 꼭 챙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은 길도 다 하산을 해서 암곡 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랑 같이 산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산행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산 후에는 황리단길 천년식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황리단길 특성상 한옥을 개조한 곳이 많은데, 여기는 특히나 눈에 띄는 인테리어로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뉴는 대창 파스타가 가장 유명한데, 면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참나물 파스타와 대창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을 받았는데 좀 띠용했어요. 주문한 대창 덮밥과 참나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양념 대창, 부추, 계란, 양파, 그리고 아래는 밥이 들어가 있어요. 대창이 큼지막해서 비주얼이 엄청 먹음직했어요. 자, 잘 섞어서 한 입 먹어볼게요. 그냥 나쁘진 않아. 뭔가 내가 생각했던 쪄있는 그런 맛은 아니야. 좀 뭔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 어때? 대창이 맛있네. 뭔가 엄청 친절하거나 이랬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